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 새로운 호야들 네 종류를 주문해서요. 언박싱 해보려고요. 제가 이렇게 호야를 많이, 아니, 아직도 뭐, 다른 사람 많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, 여러 개를 갖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. 일단, 호야, 평범한 호야야 지금 2200원까지 내려가 있는 것도 있고, 그래서 굉장히 싼데, 그것만 키우려 하다가, 나중에 환희 호야, 리사 호야, 하트 호야, 이렇게 더 샀던 거고요. 그냥 호야도 두개더 샀었고. 그런데, 이번엔 그거 말고, 뭐, 여러 가지, 네 개의 호야가 조금,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 다시 한번 구매했습니다.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처음으로 산 느다른 호야들. 호야는 네개 샀고요. 그 밖에 또 갖고 있거나 더 갖고 싶은 것도 샀어요. 여러 개 샀는데 두 개씩 포장돼 있나 봐요. 잠시 시간 절약하려고 미리 칼로 이렇게 테이프는 찢어놨어요. 이거를 먼저 풀면 뭐가 있을까요? 오느라고 고생했나봐요. 호야 두 갠데, 하나는 마틸드 호야, 그거 하나는 무슨 호야인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. 호야 두 개. 얘가 마틸드 호야 같고, 마틸다 호야라고 말하는데, 마틸드가 맞답니다. 어쨌든, 호야 둘. 이름을 다 까먹었네. 얘는 새로운 품종을 제가 키워보려고 사진보단 굉장히 조금 작은데 제가 워낙 저렴한 거 골랐으니까 작겠죠. 바나나 크로톤. 전에 키웠던 건데 아주 아주 오래전에. 수채화 고무나무를 키우다 보니까는 뭐 얘가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루비 고무나무 하나 더 샀어요. 아주 어리지만 뭐 이렇게 작은 거 사서 키우는 거 돈은 조금 들이면서 여러 가지 키우고 싶어서 샀어요. 이거 마란타인데요. 제가 마란타 엄청 잘 키워서 여러 개 나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뿌리 파리인지 뭔가 다 먹어서, 그리고 얘가 너무 크게 잘 자라니까, 그냥 버렸었어요, 작년에. 근데 또 다시 생각하니까, 이 종류를 지금 제가 여러 개 키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구입했어요. 이번에는 지금 뿌리파리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, 집에 아직 다못 잡았거든요. 네, 다시 잘 키워봐야죠. 작년에 버린 거에 비하면 뭐, 10분의 1 정도의 작은, 근데 그것도 작은 거 사서 그렇게 키웠던 거니까요. 금방 키울 거예요. 예상치도 않았던 꽃이 그
마란타 너무 예뻐요. 작은 꽃이 끊임없이 계속 피니까. 전혀 그건 계산하지 않았는데. 굉장히 여러 개 나옵니다. 네. 나머지 호야 둘. 이 호야. 사실 지금 이름 잘 모르겠어요. 얘는 약간, 모양이 좀 독특하고. 사실 네 개의 호야는 다시 이름 올리겠습니다. 언박싱 끝났습니다. 네 개, 그러니까 네 개로 포장되어 있지만 모두 여덟 개입니다. 바나나 크로톤, 그리고 루비스체와 그리고 마란타, 마틸다 호야, 그다음 호야 왈라니아나. 발음도 좀 어렵네요. 그 다음에 잎사귀가 붉은색이 좀 있고 흰색도 있고 독특한 거는 코레우스. 네, 그 다음에 나머지 로툰디 플로라 호야, 앤디웬시스 호야. 이렇게 제가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호야 네 가지를 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박싱 끝.